안녕하세요. 시드니 심 작가입니다. 이번 여행은 증기기관차를 타고 100년 전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블루마운틴 산맥을 넘어가면 리스고라는 작고 한적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높은 산악지대 너머에 있기 때문에 내륙과 시드니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설한 것이 철도였는데 산이 높아서 지그재그 방식으로 철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철도는 1863년에서 69년까지 6년간 걸쳐 건설했고 1910년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서부 내륙과 시드니 간의 화물량이 폭증하고 많은 열차가 운행하다 보니 정체와 병목 현상이 심하여 비효율적이어서 결국은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이 철길은 NSW 주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증기기관차의 덜컹거리는 소리, 창밖으로 보이는 블루마운틴의 풍경, 시원한 바깥바람, 모두가 정겹고 한가한 주말을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습니다. 이 증기 열차를 타려면 클라렌스 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곳은 블루마운틴을 지나 리스고로 내려가기 직전 산 정상에 위치합니다. 티켓은 이곳에서는 팔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야 합니다. 총 1시간 30분 가량의 긴 시간을 여행하는데 총 길이는 4km 가량 됩니다. 열차의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총 3번을 정차하고 10분씩 쉬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그재그 철길이기 때문에 증기기관차를 객차와 분리시켜 다시 뒤쪽으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승객들은 객차에서 내려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사진을 찍으며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열차는 100년 전 방식 그대로 운영합니다. 석탄을 태워서 증기를 사용하여 동력을 얻습니다. 또한 달릴 때는 쾌쾌한 매연과 석탄 냄새와 요란한 소음은 물론이고 증기기관차의 신호음도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차하는 곳은 탑포인트인데 이곳에서 기관차를 뒤쪽으로 다시 연결하고 보텀포인트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다시 10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탑포인트로 돌아와서 쉬고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아이들이 이 여행을 참 좋아하고 또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도 많이 찾습니다. 이 열차는 매 주말에만 운영하는데 시드니에 살고 있다면 이 열차 여행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말 하루를 과거로의 여행을 즐기면서 마음껏 힐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